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팀원이 위메프에 이어 오늘 새벽부터 현장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왜 위메프만 환불해주냐며 피해자들이 어젯밤부터 본사에 모여든 건데요. 현장 대기 번호가 정오도 안 돼 2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팀원 본사 앞. 환불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건물 너머까지 길게 줄을 섰습니다. 계단과 바닥, 건물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같은 경우에 가지고 200만 원 지급. 무작정 와봤고 회사를 등록해도 대기 상태만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새벽 팀원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출입구를 봉쇄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장 점검을 나온 정부 측 직원들이 건물 안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저희 좀 내려내 주세요. 마침내 환불이 시작되자 온라인을 통해 소식을 접한 고객들이 몰리면서 현장 대기 인원은 정오도 안 돼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2094번까지 접수받으신 분은 그 번호대로 우선 처리를 할 겁니다. 수많은 인파에 환불 순서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장엔 임시 의료소까지 세워지고 무더위에 응급차를 찾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본사를 찾은 본부장이 현장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현장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현재로서는 접수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셔도 사실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아니 뭐 장난해요. 기다리는 사람 뭐야 그럼. 소비자원에 접수된 팀원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어제 2천여 건이 추가되면서 지난 사흘간 누적 4천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팀원과 위메프 모두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환불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하루 연장되면서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였는지 자발적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논쟁적인 사안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사흘차, 여야는 청문회장 밖에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먼저 이 후보자는 임명 대상이 아닌 고발 대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방송통신위원장직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한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흘간의 청문회가 후보자 괴롭히기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틀간 한다는 것조차 유례없는 일인데 사흘째 이어지며 인사금정이 체력금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SNS에 올린 정치 편향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이번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논쟁을 누구와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 여당은 야당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선임 절차를 막기 위해 무도한 행동을 한다고 맞받으며 MBC 보도 방향과 노조 구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방문진 이사를 훌륭한 분들로 교체를 해서 MBC 지도부를 바꾸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저는 MBC가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또는 뭐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 권력에서도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당에선 3일 청문회를 해도 달라질 게 없다며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기정사실화했고 야당은 내일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대전 MBC를 방문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현장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위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구속됐습니다. 또 갈취의 빌미가 된 쯔양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유튜버에게 넘긴 변호사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병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에서 구제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이준희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유튜버 주작감별사 정국진 씨와 함께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성실히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유튜버 찌양으로 활동 중인 박정원 씨를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박 씨를 협박한 게 아니라 리스크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찌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먼저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찌양님 측이었고. 박 씨 측은 이 씨가 협박을 일삼고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저희 그 찌양 피해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충분히 소명이 됐고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뭐 정리하시는 과정이 있을 거라. 법원은 오늘 이들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박 씨의 전 남자친구를 변호하면서 알게 된 박 씨의 과거 사생활 관련 내용을 이 씨에게 전달한 변호사 최모 씨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박 씨 측은 최 씨를 업무상 비밀 누설, 공갈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제 변호사로 선임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최 씨는 현재 이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비슷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장맛비가 잦아들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간간이 비까지 내려서 습한 날씨와 무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해수욕장은 주말 전부터 붐비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보령 머드축제가 열리고 있는 충남 대천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습한 더위를 피해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튜브에 몸을 맡긴 아이는 엄마와 물장구 치기에 여념이 없고 갓 돌을 지난 쌍둥이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태어나서 처음 바다에 발을 담가 봅니다. 아기들이랑 처음 바다 와서 일단 기쁘고 아기들 또 건강하게 자라줘서 그래서 더 이제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아서 재밌게 잘 논 것 같습니다. 이날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8만여 명. 물놀이와 모래놀이를 즐기는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해 모래사장을 신나게 달리거나 바다 수영을 즐기는 동물들도 보입니다. 여기서 마음껏 짓고 뛸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바다나 이런 데 온 게 처음이어서 저희도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산간과 해안을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기 여주 36.4도, 경북 경주 35.2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3도를 웃돌았습니다. 또한 최고 체감 온도도 강원 삼척 37도, 경기 용인 36.8도, 서울 동작 36.4도 등 도심과 산간, 해안을 가리지 않고 무더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